4분기를 앞두고 기업들은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체감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업이 느끼는 올 4분기 경기 전망치가 94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100 미만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올 2분기에 99를 기록한 후 3분기 97, 4분기에 94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4분기 전망치는 지난 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하며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기업들은 예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흐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움직임에 따라 그 신흥국 경제가 좀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라서 엔저 기조가 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지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경우 3분기 전망치 103에서 4분기에는 101로 하락했지만 기준치를 웃돌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컸습니다. 반면 내수 기업은 최근의 소비 침체 등을 반영하듯 96에서 93으로 전망치가 하락했습니다. 4분기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애로 요인으로는 기업의 30%가 자금 사정을 꼽아 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과 원자재 조달 여건, 미국, 중국, 유럽의 경제 상황 등도 애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이후가 돼야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